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의성군이 성광 성냥공장에 대한 기록물을 찾습니다. 수집 대상은 당시 사진과 월급 명세서 같은 기록물, 생산 제품, 1960년에서 1980년대 의성의 생산시설과 생활시설 사진 등입니다. 의성군은 2025년까지 178억 원을 투입해 성냥공장에 대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역사관광문화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성 성광 성냥공장은 전쟁 직후인 1954년 설립돼 전성기를 누리다 가스라이터가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